담벼락에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에 담벼락 사이에 돌과 시멘트, 바닥은 시멘트고 벽은 돌인데 그 틈새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싹을 틔웠습니다. 잡초이긴 하나 아주 건강하고 싱그럽고 아주 잘 성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잎이 커지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돌 틈에서 시멘트 틈에서 뿌리를 내렸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사해 광야에서 자라는 소나무입니다. 가끔 가서 기도했던 곳인데요. 메마른 땅에 어떻게 이 나무가 자라고 있을까? 참 신비롭습니다. 그리스 시내가 언덕에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천년 된 올리브 나무가 이보다 작더라고요. 이건 천년이 이상 된 수명을 가진 올리브 나무일 것 같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뿌리를 내렸을까? 이 새, 하나는 들풀이고 소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뿌리를 내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 탓하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지탱할 수 있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극복해내면서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정말 이 나무들을 보면서, 이 풀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이 뭐냐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뿌리를 내렸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결국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곳에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남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심으셨나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요? 내가 왜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나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물건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극복하여서 우리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뿌리를 깊게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뭄을 이겨내고 어려운 환란을 이겨내고 여러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겁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 아름다운 열매를 해석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헷갈려요. 도덕이 뭐고 윤리가 뭔지. 도덕이라는 것은 예의 범절, 성품, 예의 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윤리라는 것은 인간의 올바른 행동과 선한 삶을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근원적이고 총괄적으로 규명하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은 생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활 태도가 바르면 그 사람은 도덕적이다. 윤리는 삶의 철학,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삶의 철학을 가리켜서 윤리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세 가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 공헌이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많이 걸려요.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는, 목사님은 사회적 공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사회적 공헌은 업적, 성과, 결과물이 있느냐? 사역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사역의 성과가 있습니까? 사역의 업적이 뭡니까? 선교의 업적이 있습니까? 선교의 성과가 있습니까? 선교의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보고하세요. 이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성경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헬라어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이거는 사회적 공헌보다, 도덕적인 것보다, 윤리적인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열매에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사회적 공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림자적인 거예요. 그러나 칼로스는 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식으로 우리를 배불리 하시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그 아름다움의 칼로스의 기준이 뭐냐?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이 많습니다.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추구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기를 너는 힘써야 된다. 이게 칼로스의 의미입니다.
업적이 있느냐? 당신 선교사입니까? 업적이 있어요? 성과물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어요? 몇 명을 전도했어요? 몇 명의 영혼을 구원시켰습니까?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을 보여내는 사회적 공헌이 아니라 열매를 추구하기보다는 날마다, 날마다 자기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무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타난 현상보다, 열매보다, 와, 나 이거 했어. 와, 나 이거 했어. 보다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본질에 힘써야, 본질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추구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시덤불이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그냥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금자탑을 쌓아내고, 어마어마한 성공의 성과의 깃발을 성공의 정상에 올라서 깃발을 흔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열매보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말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행동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점점 나무가 좋아지는 겁니다. 왜 세상은 비도덕적, 비윤리적, 반사회적 일이 빈도수를 높여서 자행하는 걸까요?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의 학식이 높아졌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는데, 좋아지는 것만큼 비도덕적인 행동, 비윤리적인 행동, 반사회적인 일의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대답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원인이 뭘까요?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의인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닙니까? 동성애가 창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배은망덕하고 어떤 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도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의인 열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도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돔 고모라상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의인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왜 세상이 어두울까요? 비도덕적인 일들, 비윤리적인 일들, 반사회적인 일들이 막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더 강력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결과입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너무 바빠요. 정치를 따라가고 경제를 따라가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멈추고 교회는 교회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성경에 두 가지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결과다. 두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결과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면 범죄하게 되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는 로마서 1장 28절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나는 싫어. 나 예배하기 싫어. 나 기도하기 싫어. 찬송하기 싫어. 하나님이 싫어.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싫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환경을 떠나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큼만 흙이 있어도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십계명의 부재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라는 말이 뭡니까? 2절에 두 번째 설명하고 있어요. 저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계명의 안식일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됩니다. 이 약속이 파괴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거,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이런 사회적, 윤리적 도덕이 파괴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입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신앙,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절대 신앙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것들입니다. 왜 도덕이 파괴되고, 왜 윤리가 파괴되고, 사회가 붕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도덕 윤리가 무너지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슬픈 법조항이 있더라고요. 불효 자식 방지법이 2015년에 발의돼서 지금 불효자 방지법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대요. 효도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아, 그러면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OECD 국가에서 노인 자살률 1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약 3배가 넘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온 어르신들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자살을 하겠습니까? 도덕, 윤리, 무너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에게 이 아름다움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하고 있는가? 몸부림하고 있는가?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몸부림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서 어떤 문장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지. 그냥 술술술술 글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서 한 문장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단어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몇 시간, 며칠, 몇달 동안 고민하며 공부해서 한 문장, 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글 쓰는 것도 그러한데.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러하고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몸부림하지 아니하면 잡초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몸부림하고 있는가? 구약시대 성전에,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두멍에 물을 담아놔서 그 물에게, 물을, 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고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영국의 오래된 교회 가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높습니다. 천정의 벽화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떤 미술적 가치가 있는데 다 보면 우상입니다. 근데 미술적 가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은 단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천정을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울을 보고 천정에 있는 벽화를 보라고 만들어 놓은 줄 아는데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현대판 물두멍이에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이 앞에 지나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옛날의 물두멍이에요. 우리 교회도 10조
십자가, 거울,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100개로 붙였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각도가 맞아야 되고, 잘못 붙이면 이게 각도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또 1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100개로 붙일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붙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입구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 성경적이에요. 물두멍입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 물두멍을 뭐로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의 거울을 다 걷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놋거울이니까 놋거울들을 다 걷어서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헌신과 희생, 자기 가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내 자신을 돌이켜 볼수 있는 겁니다. 나를 돌아본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지랄지랄지랄 막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많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말해요. 내가 말해요. 중얼중얼중얼 내가 말해요. 막 말해요. 소원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침묵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어내서 나를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 구약 성경을 볼때 그런 일들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볼때 거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의인 10명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내가 거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우리가 몸부림함으로 열매를 추구하기보다는 열매는 그림자예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도 중요합니다. 업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진리의 말씀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망문에서 헌신하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들여서 그것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녹여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물두멍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몸부림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더 좋은 나무, 진리의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